경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. 경남도의회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남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. 특히 도의회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. 특위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간 활동할 계획입니다. 또 김진옥 의원 등 7명의 도의원이 진해군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조정, 경남도 채무건전성 촉구, 화훼농가 지원정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. 제384회 임시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열립니다.